대표님 9월 이벤트는 또 있을까요? 아트원 스타라이트 200만 상당 이벤트는 계속되고 플러스 추가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건 방문해야 돼. 근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담 다 하면은 폐로 하도 기다리는데 역시 사전 예약 이벤트로 함께 진행하니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아시죠? Can you sign up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Kevin's alone, all I can say. 어? 김PD다, 하나 먹어. 전 괜찮아요. 와, 정말 달라. 오, 찍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제 8월이 끝나고, 가을입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손님들이 아트원 본점 이제 방문하셨는데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고 있대요. 맞죠, 심피디님? 네. 페이스리프트 또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산타페 풀체인지 근데 차값이 뭐 5천만 원 선이 하더라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한 1,000만 원 더 써서 패밀리카 글로벤 하이리무진 어떠냐고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출고되는 차량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본 차량은 튜닝비, 차값 모두 포함 6,500만 원. 아트원에는 이렇게 프레스티지나 노블레스는 현재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시그니처 완전 프로션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량 금액이 다소 높아집니다. 물론 프레스티지로 하면 그만큼 빠지면 뭐 4,000만원대, 5,000만원대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글쎄 페이스리프트 되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표님. 맞죠? 네, 일단 오늘 출고 차량, 가정용 패밀리카 9인승 유지된 차량인데 뭐 차량 튜닝 금액 대비 실내 쪽 어떤 가성비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하이루프는 자주 설명합니다. 이제는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비교해달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알고 있죠. 이미 하이루프 특장자 제작자 몇 년? 8년 경험. 3세대 때에도 뭐 카본 루프도 올렸었고요. 정말 많은 경험이 아트원에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4세대는 깔끔하게 그리고 AS가 없도록 철저히 만드는 것이 본 차량입니다. 자, 외장 쪽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썬팅 비반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끝. 중요한 것은 실내 쪽이죠. 실내 쪽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장 많이 나간 컬러가 뭐죠, 심피디님? 새드 브라운이요. 그렇죠. 본 차량 역시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차량 4,520만 원, 맞죠? 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일렬엔 순정 시트, 아트원의 상징이죠. 50만 개 이상 판매되는 목쿠션, 뭐 작은 목쿠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버원이죠, 실제로. 네, 딱. 맞아요. 예, 그리고 목쿠션도 아마 우리가 새로운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 아트원 24 꼭 채널 구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의 상배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는 여러 종류가 요번에 또 하얀색 하나 추가됐는데, 뭐죠? 톰크림. 아, 톰크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일렬 쪽 살펴보았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2열부터가 바로 소렌토나 산타페 풀체인지 차량 그리고 6,500만 원 차값 포함 튜닝 내역이 들어있는데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여는 순간에 딱 보면은 요트 바닥이 딱 눈에 들어오죠. 자, 본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고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컬러도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그리고 헤링본 디자인도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 보면은 무조건 신발 밟고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앞보기를 했는데요. 자, 2열 시트는 아트원에 손을 댔죠. 바로 이렇게 스위블링 회전 시트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후 그리고 좌우 이동 기능이 한 레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아니고 특허 출원 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 시트 높이를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회전 시트를 왜 해요?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바로 뒤보기 맞죠? 바닷가를 딱 볼 수가 있고 옆보기도 할 수 있네요. 야, 정말 가을 하늘 좋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가 딱 있으니까 뭐 카페 분위기 맞죠? 네, 3열에 딱 이렇게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 보면서 간이 테이블 딱 놓고 커피 한 잔 딱 하면 뭐 바로 여기가 카페죠. 이 회전 시트가 또 나름 장거리 갈 때 이렇게 그 앞으로 당겨서 발을 딱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트원에 그 유명한 황제 차박이 있는데 여기서도 간단한 차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3열 뒤로 한숨 우와 한숨 자려고 했더니 천천히 보이네. 자, 이렇듯 회전 시트의 기능은 여러 가지 수반할 수가 있고요. 자, 천정 보였다고 얘기했는데 천정 쪽에 깜짝이야. 가운데 쪽에 오래간만에 베이지 컬러가 장착이 됐네요. 센터 쪽 이 부분은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그 세심한 분들은 또 컬러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요즘 핫한 거 아트원에 카니발 계약 주시면 서비스 해주는 게 스타라이트.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현재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즉 화려하지 않지. 화려하죠. 이 정도로면. 예. 근데 그 다 뭐 화려한 천정을 보고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아트원이 최고 좋다고. 왜냐? 마감이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거의 없습니다. 더불어 꿈보다는 현실. 4개의 페이스에서 송풍을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거 여름 요즘 같은 가을에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도 히터 바람 골고루 떨어지겠죠. 자, 이렇듯 아트원은 이렇게 딱 맞춰진 금형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모니터 역시 삼성, LG, 기타 뭐 대기업 브랜드들 좋지만 사실 자동차 실내 온도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20도에서 80도까지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모니터를 넣었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세월이 흐르면은 실제로 하이루프 제작 경험이 저희처럼 8년 이상 된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도 3세대 글로벌 많이 돌아다니죠. 심태현님. 네. 튜닝도 다시 하러 오고요. 근데 아직 4년이 안 된 업체들은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먹을 수가 있어요. 아트원의 모니터는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고요.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본 버튼만 누르면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은 차분히 이렇게 누워서 딱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체 스피커가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자, 오래간만에 베이지 컬러도 예쁘네요. 심피디님 맞죠? 자, 이렇게 9인승 요건, 즉 1열에 2명, 2열에 2명의 회전 시트, 3열에 독립 시트, 4열에 싱킹 시트도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후속 쪽에서 뭔가 설명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 보고도 뭐 소렌토, 산타페하고 비교가 될까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포도 좀 하나 더 보려 했더니 자, 후속에서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모진의 가장 큰 외장 특징은 바로 이 보조 제동 등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드모진과 어떤 게 더 예쁜지는 딱 보면 알겠죠. 네, 그리고 카니발 마크, 기아 마크,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9인승 후속 쪽에 비춰드리겠습니다. 아마 후속 쪽에 다 챙겨놨을 것 같아요. 네, 역시 10만 레드포인트 대신에 지급하는 용품 있고요. 그리고 기아에서 지급되는 순정 매트 및 털이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3D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3D 매트 밑에는 순정 싱킹 시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언제든지 9인승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둘 6명이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것은 소렌토나 GV80이나 7인승 SUV에서는 성인이 편하게 탈 수가 없다는 걸 강조했죠. 카니발이 짱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한번 비춰줘봐요. 상부 쪽에. 아따, 베이지 컬러도 또 나름 깔끔하네요.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아트원 하이루프 AS가 없는 것이 특징. 그리고 유튜브 바닥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사실은 아트원에 요즘에 뭐 용인 전시장도 있습니다만 방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또는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지만 지금 당장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뭐 할인을 해주고 뭐 해도 사실은 기다리시는 분들 끝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아트원으로 방문해서
사전 예약해 주시면은 엄청난 혜택. 왜냐? 또 원 제작자 측에 어떤 주문을, 발주를 넣는 걸 참조할 수가 있고, 자, 당장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아트원으로 오세요. 오시면은 현재 200만원 상당의 스타라이트 무조건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9월부터는 그 뭔가 한 가지 혜택,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릴 건데, 이거는 여기서 발표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은 그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분명한 것은 요즘에 소렌토, 산타페, 신형 나와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탈 패밀리카로 구입을 하신다면 3열에 성인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카니발, 그리고 9인승 유지를 하게 되면 사업자 부가세 혜택, 기타 버스 전용 도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가능 등이 9인승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트원은 뭐 이렇게 9인승 순정, 7인승 순정, 그리고 그 유명한 뭐죠? 무슨 차박? 일명 황제 차박. 모두가 사실 아트원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신규 업체들이. 뭐, 좋습니다. 역시 아트원이 가장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대신에 오랫동안 특장 차이를 한 만큼 완벽하게 해서 출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